안녕하세요. 옥자는 집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앞에 마돈을 총 3대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놓은 이유는 마돈 SL6 모델의 핸들바를 일체형으로 변경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돈 SLR 모델과 마돈 SL6 순정과 핸들바 변경한 버전까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앞에 마돈 SL6 24년식 7세대 모델이 있고요. 저희 매장에 시승차로 있는 모델이고, 요 뒤에 있는 게 오늘 손님께서 작업을 하신 자전거고, 여기 뒤에 있는 게 마돈 SLR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SLR 모델은 지금처럼 이렇게 마동 전용 핸들바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헤드셋 파츠들이 아주 깔끔하게 선이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깔끔하고, 그리고 좀 더 에어로틱하고 무게도 좀 더 가벼워지고 카본으로 가니까 이러한 좀 장점이 있는 핸들바 작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모델이 저희가 오늘 작업을 한 모델입니다. 동일하게 마돈 SLR과 동일한 핸들바를 적용했고요. 핸들바 길이는 그 전에 사용하던 핸들바 길이와 동일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마돈 7세대 전용 핸들바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요. 날렵한 디자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마돈 SL6 모델은 겉으로 외관상 봤을 때는 SLR과 다른 점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핸들바는 어떤 모양이었냐, 이런 식으로 핸들이 스템과 분리되어 있는 방식이죠. 일체형이 아니고 RCS라는 핸들 스템을 사용하고요, 거기에 맞는 핸들바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습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RSL 카본 핸들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콕핏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마니아고 에몬다에도 지금 이 방법으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면은 선이 이쪽 부분도 가려지긴 하는데요, 원래 이렇게 커버가 있는데 어쨌든 선이 이렇게 좀 노출이 되고 있긴 합니다. 밑에서 보시면 선이 노출되고, 앞에서 보셔도 브레이크 선 두 개는 노출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7세대 전용 핸들바로 교체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서 봐도 선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선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인터널 방식으로 해서 선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으로 선이 들어가 있어서 깔끔하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작업을 하게 되면 비용이 최소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최대 어느 정도가 들어가느냐, 일단 핸들바는 55만원이고요 그리고 교체해줘야 하는 파츠가 이 스페이서링을 교체해줘야 되고 탑캡 부분을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비용이 사실 비싸진 않아요. 탑캡이 9,000원이고요. 9,000원, 그리고 15mm짜리 스페이서 하나는 6,000원, 짧은 5mm짜리는 4,000원. 그러니까 스페이서를 몇 개를 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뭐 조금 차이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테잎을 살릴 수 있으면 기존 바테잎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바테잎을 벗겼을 때 좀 찢어지거나 하면 바테잎 별도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인터널 작업으로 선을 교체해야 하는데 브레이크 선이 짧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선을 하나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 교체를 한다면 선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모델을 저희가 작업해 보니까 선은 교체하지 않고 작업이 잘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57만 9천원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작업비 공임은 별도이긴 한데, 지금 시즌은 이제 바쁘지 않은 비수기 시즌이니까 혹시라도 핸들바 교체를 원하시면 저희가 작업 공임은 없이 한번 이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